이제 go. 아 피곤해. 아 해외 출장 갔다 오니까 피곤해 죽겠네. 아, 아 피곤해. 집이 제일 좋다. 아. 어 뭐야? 너 도둑 들었나? 어 뭐야 이거 집이 어디서 내? 어 얘들아. 어 뭐야 이거? 어 집 큰일 났다. 집이 도둑 들었나 보다. 아 큰일 났네. 어 그럼 내 귀금속 어디 있어? 다 뭐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어 내 팔찌 어디 있어? 팔찌. 그다음 목걸이 어디 있어? 내 금대지. 네, 열쇠 있어, 열쇠. 아, 나 큰일 났다. 네, 귀금속 다 잊어먹었어. 도둑 들었어. 어떻게, 잠깐,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 잡아야지. 범인 잡아서 내 팔찌 받아야지. 아니야. 아, 근데 지금 팔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아, 범인을 못 잡고 내가 못 따잖아, 아무것도. 아, 어떡하지, 아. 맞아. 내가 건물화재보험 가입했었지? 세수의 보험 리모델입니다. 강호진처럼 이렇게 휴가철에 해외에 다녀오시다가 이게 도둑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파치소에 신고하신 후 뭐가 분실되어 있는지 먼저 파치소에 신고하신 후 그 다음 며칠 후에 기존에 건물화재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셨다면 거기에 명기화재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기화재는 가입하실 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금이나 귀중품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고지하신 후에 도난 손해 사실 확인서라고 파출소에 그 전에 신고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 확인서를 띄웠다가 보험사에 보험 청구 양식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300만원 혹은 500만원 각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이 부분이 정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난을 당했을 때는 꼭 먼저 파출소에 신고하신 후 기존의 주택화재보험을 체크를 해두시면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손실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당하거나 강도당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얘들아,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살면 어떻게 해? 너 빨리 뒤로 가서 이렇게 해야지. 아, 사주가 다릅니다. 귀금속 몇 돈, 그리고 귀중품 몇 돈, 이런 걸 다 고지를 하는데요. 이럴 때 도난을 당했으면 얼른 파출소에 신고하신 후 그러신 다음에 도난 손해 사실 확인원 그리고 보험금 청구 양식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정액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틀린데 300만원에서 혹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마시고요. 우선 파출소에 전화하신 후 보험금 청구 양식서